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일단 아침에 카뱅 얘기 잠깐 해야 되겠네요. 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카뱅이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따까지는 됐거든. 네. 지금 호가창에는 30% 상승이니까 어휴, 따에서 한참 미친데. 아, 또 아니네요. 어떻게 이제 물론 새 시초가 어떻게 터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이 증권회사들 이거 주관사 청약한 데들 시스템 좀잘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처럼 터지지 않게. 저번에도 한번 터졌잖아. 난리 나죠, 그러면. 자, 일단 지금 카카오뱅크가 그뭐 가격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없어갖고 잘 모르겠네. 지금 5만 1000원, 5만 1100원 뭐 여기서 지금 호가인데 아, 시초가 나와봐야 알죠. 자, 일단 진행하시죠, 뭐. 카카오뱅크는 사실 이제 되게 공모가 가지고 논란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도 좀 사실 아주 극소수입니다. 한두 분 정도만 좀 플랫폼이다. 그렇게 보신 분들은 이제 공모가보단 그래도 높은 가격을 예상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한 번도 말씀드렸죠. 목표가 2만 4천원 쓰신 분도 계셨고, 예, 그래서 4만 9천원, 2만 4천원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증권사 목표치는. 목표가로만 본다라면은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카카오뱅크 자기네 이제 자체적으로 계산한 거는 시총 23조 정도, 18.5조가 공모가니까 한20% 이상, 2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는 했는데, 이걸 플랫폼으로 볼 거냐, 은행으로 볼 거냐, 이 논란이 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사실 뭐 기대하신 이게 따도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 예. 한 아까 이제 5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증권사 최대 목표가가 4만 9천 원이니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좀 형성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아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뉴스 말씀드려서 뭐 있어요. 따상의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몇 차례 말씀드린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러면 김프로 따상 간다 그랬는데 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산 방법이 그랬다.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 그때 우리 토론회 때 우리 염 이사도 같이 계셨는데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이게 첨예한데 사실 약간 은행 쪽에 가깝다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런 의견이 우위였지. 그러니까 하는 사업을 보면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정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 전 국민이 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상품 설계도 할수 있고, 그게 사실 이제 다른 은행보다 절대적 강점이거든요, 사실은. 빅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은행이라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규제도 어차피 이제 받을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잘한 거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회사 공모주 청약 물어보신 분이 없는데, 카뱅은 하시고 나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아, 다음 주에 아, 확실히 없으시고 얼마나 지금 걱정돼? 스크래프트는 이거보다 훨씬 걱정돼 지금. 엄청 나왔어 지금. 네? 자, 카카오뱅크 그래서 시초가 일단 봐야 근데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어디다 선택은 저는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이 플랫폼으로 보신다면, 그 미래를 믿는다면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아, 같고, 은행이면 은행이면 팔아야죠 당연히. 당연히 뭐지, 너무 비싸요 은행이. 은행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냉정하구만. 답은 나왔어요. 은행은 팔고 플랫폼이면. 네, 근데 나는 은행 이름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플랫폼이다. 카카오뱅크. 네. 그러니까 앞에는 플랫폼이고 뒤에는 뱅크네. 그래서 그 선택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뱅크는 뭐 이따 다시 시초가 나오면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뭐 일정 정도가 아니요 지금 59분이 아, 59분이 바로 시장 봐야 들어가야 되겠네. 바로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는 9포인트 정도 지금 오르면서 시작은 일단 할것 같고요. 출발은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한 3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하이닉스는 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좀 빠졌더라고요. 이제 네. 대부분의 업종들이 올랐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락세로 어제에 이어서 좀 추가 하락 나오면서 시작을 할것 같고, 나머지 회사들은 뭐 거의 대부분 일단 강보합 정도에서는 이제 시초가가 좀 형성이 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하긴 했어요. 이제 아까 바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좀못 미쳤어요. 그 예상치에는 네. 조금 실적이 좀못 미쳤는데, 일단 오늘은 좀 호가 상황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지금 한 5만 4천 원 정도 출발할 것 같아요. 네요. 한 38%. 네, 상한가는 아니지만. 예,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네. 38%. 시초가 이유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올리느냐, 내려가느냐.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오늘 그 가장 일단 호가 상황이 좋은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1.7% 정도 반등하면서 좀 출발해줬고요. SK하이닉스가 0.4% 좀 하락 출발했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하이브가, 하이브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1.5%. 미래에셋증권도 실적이 되게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2% 정도. 그래서 실적 좀 호전주 위주로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지금 반등하는 기업은 보이진 않고, 삼성전자도 일단 보합권 정도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그 SK가 0.3%,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일부 빠지고 포스코가 0.2%,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1%,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강보합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뱅크는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5만 그 한 4천원대 3,700원 네. 5만 4천원 뭐 이 정도 네, 그 부분에서 있네요. 지금 뭐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아 근데 네. 지금 벌써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뭐 증권사 지금 또 터졌다는 아, 얘기들 나와요. 네. 아 이거 진짜 아, 네. 진짜 사실이면 이 문제입니다. 예. 네. 네. 아무튼 지금 문제예요. 오전부터 거래가 지금 굉장히 500만 주 정도 지금 터지고 있어가지고 네. 좀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어제 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코스닥은 종목 장세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조금 뭐 지지부진하지만 오늘 일단 출발이 좋은 거는 그 심텍이란 기업이 이제 반도체 기판 만드는 기업인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대부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호실적으로 오늘 주가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경협주인 아난티가 한 3%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죠. ST팜이 3.6% 정도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출발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빠지는 쪽은 이제 반도체 뭐 소부장 기업들인데, 뭐 하나 머티리얼즈가 한 1.3% 정도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섹터죠. PI 첨단 소재가 한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셀리드라는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이 한 1.8%.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건 없는데 대부분 한 약보합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코스닥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이렇게 뚜렷하게 어느 섹터가 주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고르게 뭐 그 네. 종목 장세가 그 펼쳐지고 있다. 다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들은 조금 한산한 것 같아요. 네. 카카오 다 카페네. 그죠? 다른 게 지금 평상시보다 거래가 많이 죽었어. 네.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사람들이 좀 관심이다. 지금 현재 뭐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해서는. 아, 증권회사 몇 개 쓰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 너무 거래가 몰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 접속 불가 불량이군요. 네. 아, 이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증권사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쓴 게 아니고 네. 거래소가 제대로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또 거래소가 예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더 큰 문제지. 거래소가 쓰면 이건 진짜 거래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거래소가 전체가 쓰는 게 아니고 네. 거래소가 이제 각 증권사들마다 해선? 이제 이른바 뭐 포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 같다고. 이거는 문제야. 이게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선대가 또 선해.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제보들이 네네.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281포인트 플러스 4.96포인트 0.15% 올랐고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입니다. 1.71포인트 올라서 1,061포인트고요. 상승 종목이 역시 좀 많습니다. 653개 하락이 585개. 그래서 일단은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요즘에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오늘도 사고 있거든요. 1,556억. 그래서 연 4일째 순매수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최근에 한 3조 가까이 팔았는데 오늘도 500억 추가로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939억 정도 일단 오늘은 매도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은 일단 오늘 카카오뱅크가 그 은행 금융업이겠죠. 그래서 1548억 금융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마 외국인들은 카카오뱅크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추정하기로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매수가 1556억인데 금융주를 1548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카뱅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가 보네. 외국인들은. 예,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다 팔고 있어요 거의. 네. 전기전자만 일부 사고. 근데 반대로 기관은 정반대입니다. 기관은 지금 금융주를 팔고 있어요.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 엇갈리고 개인도 금융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기관은 카뱅을 팔고 아마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좀 추가적으로 떨어졌고요.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이제 그 mRNA 이제 백신 관련주들 오늘도 좀 강한 편이고 또 모더나 관련주들 오늘도 좀 센 편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해운주 펜오션이 한 2.6% 정도 모처럼 반등하면서 이제 해운주 강세를 좀 주도하고 있고요. 2차전지도 오늘 좀 괜찮습니다. 삼성 SDI가 반등 이어가고 SK이노베이션이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미국에서 항공주가 좀 많이 올라서 국내에서도 일부 항공주들이 조금 회복하고 여행주 카지노 그러니까 거의 어제랑 이게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뭐 카지노 여행 항공 이 섹터들 또 경기 민감주 뭐 건설기계 이런 섹터들이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늘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빠지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네. 카뱅 그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 빠져요. 주가들이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빠상이 안 되는 게 이제 좀 실망스럽겠네. 근데 그분들은 진짜 지금 뭐 여섯 주 일곱 주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긴장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몇 백만 주 몇 천만 주 갖고 있는. 그래서 긴장스럽지. 오늘 관련 기업들은 일단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카카오뱅크는 또 올라가네요. 한 4.8% 다시 와. 시초가 대비해서 한 5% 가까이. 네. 외국인이 그냥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급이 그 제가 호가청을 보니까 CS 증권에서 38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게. 카뱅에. 예, 네, 그냥 이 매수 창구에 딱 나오잖아요 보통. 다섯 창구가 나오는데. 크레드 스위스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관련 기업들은 오늘 좀 재료 노출도 좀 있고 해서 주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아 근데 저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이걸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네. 저라면 그냥 오늘은 좀 가져갈 것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지금 수급 상황도 괜찮고 지금 이게 보통 시초가 이후에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박병창 부장님도 뭐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오늘 첫날 물론 시초가도 중요한데 그 시초가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걸 30분 정도 봐요. 그래서 30분 정도 양봉 유지하면 그날은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 전에 상장한 기업이 그 SKI 테크놀로지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시초가 고가 찍고 그냥 무너져버렸죠. 그날 그냥 한 20% 빠진 걸로 제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초가 밑으로 가면 매물이 계속 쏟아져요. 아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도 다 던져버리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카뱅은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IT는 상에서 무너진 거고. 네. 근데 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 시초가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못 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모주 청약을. 그래서 이제 거기 새로 시초가에 진입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힘겨루기거든요. 시초가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근데 현재 아까 잠깐 밀렸다가 지금 올리는 걸 봐서는 카뱅은 지금 일단 매수가 좀 현재까지는 좀 이겼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건 그냥 트레이딩 개념이니까. 상장하는 날 지금 저 10분 됐는데 저가가 5만 천 원이고 고가가 5만 9천 원이야. 10분 됐는데. 네. 네. 거의 20% 그죠? 네. 아래로. 거래량이 지금 10분 만에 1,200만 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거의 그냥 여기 다 쏠린 것 같습니다. VI가 걸렸다는 건 이건 뭐 무슨 경고 변동성 완화. 네, 변동성 이게 보통 그 10% 정도 올라가면 거래를 좀 정지시켜요. 예, 이게 주의하라고 투자하실 때 너무 이렇게 급등 나가니까. 네네네. 예, 그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이쪽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좀 빠진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일단 카뱅이 일단 상장을 한 데다가 아까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3% 정도 주가는 좀 카뱅과 좀 반대로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좀 성장 기업들이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기 민감주하고 이제 경제 재개 관련주들이 예, 오늘은 좀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그래서 양사가 조금 주가 흐름은 좀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제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그 장 중에 그 이제 뭐 저기 그 IT 쪽에 그 조사 기관에서 D램 가격이 4분기에 생각보다 더 안 좋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그 보도 자료 뭐 이 기사죠 기사 예. 온라인 기사 같은 게 이제 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약간 팔았나 봐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관은 1,000몇백억 대 이제 사고. 어제 삼성전자는 어제도 아 어제 팔았습니다. 100만 주 팔았고. 팔았죠. 예, 기관이 아니, 샀어요. 외국인이 좀 샀고요. 아 저 예, 기관이. 기관은 4일째 샀고. 근데 오늘은 아직은 뭐 지금 혼조세라서 근데 오늘은 네. 일단 사는 걸로 추정은 되는데 일단 뭐 끝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장중에 또 변하니까요. 그래. 예. 그리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 요 뉴스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요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적어줬던 건데 2030년까지 아니 그 2030년 아니고 그 디지타임즈라는 이제 그 언론 매체가 있는데 네. 거기서 삼성전자 내 그 미디어텍이라고 아시죠? 미디어텍이 이제 그 파운드리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삼성전자가 자사의 AP라고 그 스마트폰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점유율이 지금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미디어텍에 이제 외주를 주는 점유율이 37%까지 늘어나고 있대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그 LSI 사업부를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그 엑시노스 AP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5나노 공정에서 만드는데 수율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10개 만들면 2개하고 3개 정도만 정상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나머지 7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한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제 뭐라고 적으셨냐면 하반기부터 지금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오히려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 생산 수율이 60%까지 지금 늘어났대요. 네. 개선이 됐대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메모리 쪽 이게 수율이 잡히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메모리가 좀 약화되더라도 네. 비메모리가 이제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할까요? 보고서 갈까요? 네. 네. 자, 참고로 오늘은 다들 이제 카뱅은 야, 지금 22% 나왔어. 네. 26%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야. 6만 8천 원. 대단. 아 그래요? 네. 네. 아 지금 현재는? 네, 26% 6만 6,000원이죠 지금. 네. 내가 딜레이인가?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고가가 67,800원 아니? 네. 여기 이제 68,000원 나오고 네, 있어요. 거기 이제 네이버 보면 지연효과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이분이 지금까지요 네이버를 보고 네이버 주식창을 보고 매매 지금까지 그거 보고 매매한 거예요? 뭘 보고요 그러면? 아니 그 HTS도 다. 아, 나, 우리 한국의 HTS가 세계 최고예요. HTS 저는 안 깔았어요. 왜, 아, 왜? 오늘 말이 안 나오네. 지금 그러면 그걸 보고 지금 가격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왜? 아니 뭐 네이버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니 저는... 약간 지연되잖아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지연돼? 아 6만 8천 원인데 왜? 아 지금 6만 8천 원이요? 내 HTS는 6만 7천 원인데? 아 지금 우리 채팅창 보세요. 네이버가 더 빠르네. 아 그래? 지금 6만 8천 원이 맞습니다. 6만 8천 원. 아 그 아 이게 네. 지금 어느 증권이야 이거? 어디 6만 8천 원 맞습니다. 이거 어느 증권이야 이거? 터졌네 서버. 아 저 아까부터 6만 8천 원이었는데. 야 이거 증권회사 이거 문제구만 이거 네. 진짜. 응? 죄송합니다. 네네. 대표님. HTS보다 네이버가 낫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자 이제 증권사 네,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신한증권의 이제 김다미 최유진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수소 인프라 이제 정책은 계속 된다라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네. 최근 이제 뭐 전 세계에서 탄소 국경세 뭐 도입 추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친환경 테마가 주요 키워드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한 달간 FN 가이드의 이제 2차 전지 산업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8.3% 정도 상승을 했고 반면에
같은 친환경 섹터인데 수소경제 테마지수는 오히려 3.6%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친환경 안에서도 이게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2차전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데 수소는 돈을 아직 버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돈을 쓰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네. 정책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멘텀 부재로 수소는 좀 부진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한국판 뉴딜 이후로 이제 아마 4분기 정도에는 정부에서 또 정책 발표가 좀 예고돼 있으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인프라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7월 20일 날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수소 충전소 자금 지원 확대, 뭐 개발 제한 구역 내 수소 인프라 구축 허용,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대상 확대 뭐 이런 수소차 인프라 관련 정책이 이제 대거 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추가 정책이 좀 나오게 되면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소 관련 기업들도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KB증권의 이제 김준섭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건데 한국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제 초안이 공개가 됐어요 네. 어제. 그래서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세 가지로 이제 그 안을 내놨는데 이제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이제 탄소 배출 넷 제로 이제 탄소 배출 안 하겠다라는 이제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고 세 가지 안을 이제 냈는데 첫 번째 안이 2050년 기준 이제 2050년에 기준점은 2018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2.7억 톤 탄소 배출이 나왔는데 이거 대비해서 90.6%가 줄어든 2,540만 톤을 달성하겠다. 이게 1안이고 2안은 93.1%가 줄어든 1,870만 톤. 3안은 100%입니다. 그냥 아예 탄소 배출이 없는 거죠. 네. 0톤인데 이거를 이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제 현실성을 따지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일단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탄소나 수소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게 뭐냐면 그 CCUS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산화탄소, 그렇죠. 포집, 활용, 이제 뭐 저장 요것들을 좀 나타내는 이제 기술인데 요걸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수소를 많이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금 56에서 70%까지 늘리는 쪽으로 일단 정책이 나와 있고 원자력은 아마 유지를 할 것 유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 6.1에서 7.2%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6에서 7% 정도로 일단 그 데이터가 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이 좀 되게 많은데 철강, 석유, 정유 이런 쪽은 수소 환원 뭐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좀 몰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송 부분에서도 친환경 차량 보급을 최소 76% 이상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발표가 좀 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뭐 이제 이게 유럽이나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되게 적극적이니까 아까 뭐 박석중 위원님도 얘기해 주신 대로 네네네. 친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공부를 좀 해 보실 필요는 네.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하락을 멈췄네요. 네, 일단 오늘 좀 네, 오늘은 한 2% 가까이 네. 3일 연장 뭐 한 6% 이상 빠졌거든요. 네. 네. 어제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예,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네. 3사가 2030년까지 이제 절반 정도를 신차를 친환경차로 판매를 해라. 아 근데 여기 굉장히 예. 뜨겁더라고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 의견이. 그러니까 저도 보고서 네? 읽어봤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톤이 좀 많긴 한데 네. 한 세 군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그렇죠. 굉장히 낮게 썼어요. 뭐 네. 25만 원, 26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저희 당사 이한나 연구원도 안 좋게 썼어요. 안 좋게 썼다. 아, 되게 안 좋게. 네, 25만 안 원으로 낮췄는데. 아 냉정하게 썼던데. 네, 너무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네. 이제 IPO를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이제 이노베이션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지금 그 나머지 자회사들 있잖아요. 뭐 정유도 있고 정유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매각하면 뭐가 남느냐. 약간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배터리 가치가 2조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지금 50조가 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IPO를 감안해도 너무 지금 헐값이 안 돼요. 2030년인가 뭐 그때 그 생산 캐파 보니까
LG보다 더 높게 잡은 데도 네, 있더라고. 지금 배터리 수주잔고가 지금 1000기가와트거든요. 네.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만. 예. 근데 일단 오늘은 조금 회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자동차가 좀 요새 부진하긴 하지만 그 제너시스 판매량이 좀 나와서 그냥 공유해드리면 7월 시장 판매량이 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인데 뭐 다른 판매량이 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말고요 이제 미국에서 판매량이 제네시스가 네, 제네시스. 미국에서 예, 네. 오, 그 의미 있는 거예요? 5천 대를 처음 넘었대요. 네? 5천 대를 넘은 적이 없는데 6천 대, 5천 대, 월 5천 대, 네, 월 5천 대를 처음 7월 달에. 오. 그래서 이게 증가율이 312%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고무적인 수치가 나왔다. 물론 네네. 절대량은 작지만 그래도 이제 제네시스가 사실 그동안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아 근데 새끈하게 잘 빠지긴 했어. 네. 제네시스. 새끈하게 잘. 네? 아니 잘 나왔죠. 잘. 네, 네. 네. 아니 G80을 타도 내가 네.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뭐 증권사 저 후배가 G80을 몰고 왔어. 그래서 탔어. 그랬더니 탔더니 내가 이제 물어봤지. G90이야? 했더니 G80인데요. G90이나 G80이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아, 워낙 잘 나와서. 워낙 안에 인테리어 좋으니까. 네. 네? 테슬라 타다가 그거 타면 그냥 뭐 완전 럭셔리야. 테슬라는 이제 인테리어보다는 좀 약간 네. 아, G80 잘 나왔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하여튼 반응이 좋다 이거죠. 네, 반응이. 근데 이제 사실 제네시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동안 보면 세단 중심으로 많이 나왔는데 미국은 사실 픽업 트럭하고 SUV 천국이잖아요. 네. 그 매출 비중이 엄청 그쪽이 높은데 SUV로 이번에 런칭을 두 개 했거든요. GV80, GV70이. 이게 좀 판매가 되나 봐요. 아, 그때 그 타이거 우즈 때문에 그런가? 아, 그것도 좀 타이거 우즈 사고 나서 GV80이잖아. 네. 타이거 우즈 안 죽었다 네. 이지. 그 큰 사고에도. 예. 네.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중에는 GV60이라고 전기차 모델이에요, 이게. 그 제너시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제너시스 매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나온 자료인데 NH에서 이게 요새 이제 메타버스 얘기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제는 AR 기기를 좀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새 XR 기기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혼합현실이라고 VR, AR 다 합친 건데, 근데 오큘러스 이제 기기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VR 기기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그게 이제 95% 점인데 이 증강현실이라고 이제 AR 기기는 지금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AR은 이제 뭐 포켓몬고 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AR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아직은 콘텐츠도 좀 부족하고 설계상 어려움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AR 기기가 지금 현재 구글 글래스랑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가 지금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판매량 기준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께 작년에 15만 대밖에는 판매를 못했어요. 네. 그 정도로 시장은 좀 작긴 한데 앞으로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같은 주요 글로벌 IT 업체들이 AR 기기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안경 브랜드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반이라고. 그 레이벤. 네, 레이벤. 네. 네, 많이 아실 거예요. 레이방.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네. 페이스북하고 같이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하나 봐요. 네. 글라스? 네, 예전에 구글 글라스 한번 아, 냈다가 글라스는 좀 구글 글라스도 실패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이제 페이스북하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성공할지 좀 지켜보시고 중요한 건 이런 기기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3D 센싱 카메라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데 납품을 하거든요. 그 카메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보고서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카카오뱅크는 대략 62,700원 네. 수준. 아 이제야 들어왔네 GTS. 아, 아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지금, 아, 지금 채팅창에도 아 지금 근 30분 가까이 지금 아, 아예 접속 안 되는. 아니 이제 솔직히 해서 지금 68,000원 갔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종가가 그보다 쭉 내려가면은 68,000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내가 55,000원에 팔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 이건 진짜 문제인다. 그렇다고 전화하는데 전화가 아예 안 되잖아. 증권회사에. 그죠 안 되죠. 이런 안 되지 이런 예, 해도 뭐 받지 않아요. 예, 저번에 날은. 안 됐던 데인데 또 안 되네. 지금 채팅 보니까 그 회사가 계속 지금 아니 대형사인데 야 이건 좀 문제인데 그렇게 한번 문제 생겼으면 보통 이걸 잘 처리하지 않나요 그죠?
아니, 나는 거기는 아니에요. 나 여기는 거기는 아닌데 여기도 지연됐어. 네, 지연되긴 하는데 아예 접속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문제인데. 자, 네. 참고로 투자, 그 네.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시총 30조 찍었거든요. 그래서 2등 이제 1등이에요. 은행 1등이 됐고. KB보다 네. 뭐 봐? KB가 22조, 네. 신한지주가 20조, 하나금융이 13조, 네. 우리금이 8조니까. 예. 네. KB랑 우리금융 합친 정도.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을 네. 드리면은 그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직장인이시나 왜냐면 이제 이걸 보면 확 날아오르거든. 네. 네? 5만 몇천 원에서 6만 8천 원까지도 가고 막 확 내리니까. 아, 그죠. 이걸 가지고 그 평범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타의 기회가 보이잖아. 네. 네, 그래서 단타를 해서 뭐 수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아까 플랫폼으로 보시면 보유. 네, 은행이다 그러면 냉정하게 매도. 네. 그게 참 절묘한 그게 맞다고 준비하셨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항상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항상 준비돼 있다 그죠? 아니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네 은행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플랫폼으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건 뭐 그거 맨 처음에 은행으로 보고 들어갔는데 하이브리드네요. 아니 가격이 왜 마이너스 5% 나면 이제 플랫폼이야? 아, 얘는 플랫폼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네, 플러스 5% 나면 은행이야 이렇게. 자, 하여튼 우리 주말 염이사님 잘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염승환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